역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위원장들은 3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4.3의 세계화와 정명, 미래 세대 전승 과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3년 4대 제주도의회에서부터 시작된 4.3특별위원회. 올해 30주년을 맞아 역대 4.3특별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4.3특위가 나아갈 방향과 역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역대 위원장들은 4.3특위가 특별법 제정이라는 기틀을 닦았고, 이를 통해 보상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정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 의원님 역할은 사삼을 좀 양지로 끌어올리고 도민들이 널리 알고 이런 부분이었다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 특별법 개정을 이루어 냈지만은 이제 세계화, 전국화 그리고 정명의 문제거든요. 또 사삼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와 화해와 상생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 교육 등에 힘을 모으자는 의견과 최근 일부 보수 정당의 4.3 왜곡 현수막과 관련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가가 잘못한 일을 우리가 다 반성하면서 우리 제주에 앞으로 달려고 있는 이 시점에 꼭 이렇게 찬물 끼워야 되겠느냐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군정 당시 문서를 바탕으로 제주 4.3을 바라보고 있다며 당시 중국과 소련 등에서 역할을 한 도민들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지금 진실이 몇 가지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하나의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서 이거를 역사 속에 묻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와 함께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미래 세대 전승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